이어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강릉 시민축구단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칠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성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이상엽, 류승범, 안은산, 서보일, 광래승, 김도윤, 조현도 선수가 출전팀 강릉 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중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김민혁, 박선주, 김군일, 차승현, 최시훈, 백승우, 김정원, 준희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강릉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주, 오른쪽에 강릉이 위치를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잡아놓고 내줍니다. 좋아요. 앞에 잡네. 슛! 오! 높게 떴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이상엽 선수가 기록합니다. 역시 이상엽의 오른발 아크 정면에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역시나 이상엽 선수가 초반부터 중원을 조율을 잡아가면서 보는 K3리그 초반 분위기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겹쳤는데요. 살짝 띄워 보냅니다. 잡아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슛! 터치! 자, 김도윤의 날카로운 한 방이 있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은노 감독의 지시가 슈팅을 아끼지 말고 때려라, 그러면서 이 공격 기세를 우리한테 넘어오게 해라, 이런 전술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김도윤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끌고 올라오는 차승현, 밀어줍니다. 공간 오늘도 역시 활발한 움직임의 차승현 살짝 띄워 보내는데요. 유기적인데요? 뒷발로 내줍니다. 차승현 박스 안쪽 먼저 처리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자, 역시 차승현 지난 경기에서의 순 선수답게 오늘도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 보여줍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비슷한 저 위치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차승현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골키퍼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잘 감았어요. 동료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돼 있고 아쉽게도 황한주 골키퍼에게 가로막 지나쳤습니다. 안은산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막아냅니다. 황한준의 세이브. 자, 안은산 선수가 이미 리그에서 좋은 프리킥 최시훈 좋은 위치인데요. 감아줍니다. 먼 쪽이에요. 헤더 뒤쪽 떨어졌습니다. 슛! 터쳐납니다. 뒤쪽에서 발리킥을 한 차례 선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날카롭고 강력한 슈팅이 강릉에서 나왔습니다. 네. 분도 정말 이 센스가 뒤지지 않으시군요. 정말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산과 이상엽. 이번에도 안은산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자, 지금 정말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발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박종성 선수입니다. 자, 이 박종성 선수 오늘 전우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적인 면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은노 감독의 이 선발 기용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 경기가 약간은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적중합니다. 이은노 감독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되지 못했는데 뒤쪽에서 박종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안은산의 왼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끝까지 킥을 찰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지나갑니다. 안은산 슛! 살짝 벗어납니다. 자, 안은산 선수 오늘 정말 이 왼발 뜨겁습니다. 또 한 번 속아서 골 샤우팅을 외칠 뻔했어요. 네, 그물이 출렁거렸거든요. 황한주 골키퍼로서도 반응할 수 없는 곳으로 향했던 김군일이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띄워보내는 패스 백승우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 자, 백승우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박종성 선수의 득점으로 파주가 앞서 나갔습니다. 네, 후반전에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강릉, 오른쪽에 파주가 위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차단이 됐습니다. 파주의 공격. 김도윤 쪽 그대로 지나쳤고요. 속도 경쟁을 붙여봅니다. 빨라요. 양기훈을 떨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슛! 자, 아른산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대시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뒤쪽에 한 번에 빠져나왔고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끝까지 이 50분 전후로 해서 파주가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꺾어줍니다. 좋은 패스예요. 날카롭게 낮게 갑니다.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윤선호 선수의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자, 윤선호 선수 팀의 주장으로서 저렇게 허슬 플레이까지 마다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이번에도 아는산 선수의 꺾어주는 패스 이후에 류승범의 낮은 크로스. 걷어내기 굉장히 가지로 손가락 하나를 동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길게 떨어집니다. 헤더! 패치! 황한준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군요. 문진용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헤더 떨어졌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좋은데요? 잡아놨습니다. 슛! 오호! 주리오!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주리오!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나네요. 네. 자, 연속적인 공격을 펼쳤던 강릉시민축구단. 여기에서도 애매한 상황이 보여졌었거든요. 자, 불찰 이후에 주리오 선수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왼쪽 공간 넓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깊숙하게 반대편 헤더 떨어졌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자승현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는산 선수를 빼고 정호영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자, 이 장면 앞쪽에서 이 슈팅이 유호성 날카롭게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자, 굴절된 이후에 골대를 벗어납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난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백승우 선수의 왼발 그리고 굴절 이후에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강릉의 입장에서는 이런 운이 따라주질 않나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너킥 클리어한 공 높게 떴습니다. 문진용 잡아내고 있는 강릉 선수들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엄승민 슛! 중앙으로 갑니다. 자, 그래도 이 파주의 자, 틈틈한 압박을 뚫어내면서 결국에는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전보다 굉장히 자, 고무적이고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승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쪽으로 한 번에 박스 자, 안쪽 박스 슈팅! 득점을 만듭니다. 정호영! 자, 정호영 선수 교체 출전하고 나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윤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선수가 바로 정호영 선수인데 정호영 선수가 귀중한 순간,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방금 칩샷이었나요? 붕뜨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호영. 추가 득점. 이제 양 팀의 스코어 격차는 2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건 쐐기를 박는 골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파주 결국에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전 강릉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추가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킥 이후에 유신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의 도움, 정호영의 득점, 정호영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면서 용병수형 멋지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멋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한 골 차였는데 두 골 차로 쐐기를 박는 득점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운데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터치 좋아요. 들어섰습니다. 슛! 골! 만의 득점이 나옵니다. 백승우. 자,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죠.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점 차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 한 점 차 알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습니다. 자, 강릉 시민 축구단 마지막에 불씨를 살려낸 선수가 백승우 선수였습니다. 자, 원터치 가운데로 빠져나왔고 움직임 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 유호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침착하게 백승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 전방으로 높게 띄워 보냅니다. 유신 강릉은 이러한 파주의 패스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데요. 유신 오늘 터치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살려냈고요. 내줍니다. 그대로 슛! 나가립니다. 오히려 막판에 슈팅을 가져간 쪽은 파주였습니다. 자, 어쩌면은 이기고 있는 상황 여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자, 파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채건 감아줍니다. 높게 오우. 그대로 슛! 자,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로켓 같은 슈팅. 자, 이 공이 자,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클리어가 됐지만 그 뒤쪽에서 엄승민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임팩트가 정말 좋았는데 이게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유호성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해도 박스 안쪽 떨어졌습니다. 흘러가면서 높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7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 파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